38살의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뜨겁게 살다 간 독립운동가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청주 옥산 출신 정순만 선생인데요. 올해가 서거 110주년인데 마을 주민들이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독립운동사에서 이승만, 박용만과 함께 산만으로 불렸던 정순만 선생. 고향인 청주시 옥산면 덕촌리에 덕신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에 앞장섰고 러시아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벌일 당시 안중근 의사의 변호사를 전임해줘 일제에 의해 배우로 지목받기도 했습니다. 몇 해 전 그의 뜻을 기려 국가 공모 사업으로 덕신학교가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38살에 생을 마감한 데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공적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 왔습니다. 보제 이상서 선생님과 함께 서전 중국 땅에 가서 서전 서숙을 설립한 후에 연해주에 가서 해조신문 주필이라든가 대동공보를 창간하고 큰 역할을 하셨는데 비운에. 이역말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순만 선생이 서거한 지 110주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민들 스스로 해마다 추모제를 열고 만세운동도 재현해왔지만 올해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시신조차 찾을 길 없는 정순만 선생의 넋을 기리고자 마을 주민들이 추모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연 것입니다. 나랏돈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건립비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또 기념사업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뜻을 받들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만 선생을 배출한 옥산면 덕촌리는 명실공히 독립운동가 마을이라는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